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쓰고 싶은 인터넷 와이파이가 이스라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버스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버스 중에서 에게드 버스는 2010년 9월경부터 다른 도시들을 연결하는 버스 1500대의 무료 와이파이 인터넷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총 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설치된 에게드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는 2012년 현재 안정적으로 실행 중이며 실시간 버스 시간 점검과 온라인 티켓 구입도 가능해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예알 LCL 에게드 버스 홍보국장은 버스 승객은 여행지 숙박을 예약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여행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이스라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여줬습니다. 또한 에게드 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버스 기사들에게도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큰 자랑거리인데요. 에게드 버스에 와이파이가 설치된 이후 시민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끊임없는 무료 인터넷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습니다. במה להתעסק ומדברים בטלפון בדרך כלל ואני נכנסת לאינטרנט ובודקת דואר בדרך הפלאפון שלי. 버스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한 에게드 버스. 버스 승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는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새로운 IT 통신 서비스의 장을 열었습니다.